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았지만 내륙 일부 지역에는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경산 32.4도, 대구 31.3도, 구미 30.5, 안동 30.3도까지 올라가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천과 상주 등 내륙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등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약간 덥겠고, 봉화와 울진 등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노동당국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작업장이 여전히 많아서 안전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 작업이 한창인 인부들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모를 비치해 놓았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다가 그런 해로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쓴 작업자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날씨도 덥고 요는 밑에 땅 공기 아무것도 없고 우리 두 사람 살살하니까 떨어질 것도 없고 이래 그냥 죄송합니다. 지난 2011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재해자 2,400여 명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138명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들도 안전모를 쓰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대구 경북 서비스업 재해자 2,238명 가운데 5%가량인 119명이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유관 기관과 함께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 벌이고 건설 현장과 배달업소에 안전모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모를 충분히 보급을 하고 또 제대로 쓰는 것을 계도를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의 성패는 안전모 착용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인식 전환에 좌우될 것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가덕도를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를 고집하던 부산의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시민운동본부가 타당성 조사 대상에 밀양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의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가 주장했던 영남권 광역지자체 공동 대응 제안을 부산이 수용한 것입니다. 가덕도만을 고집하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또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남북권 신공항과 관련해 선 수요조사 후 입지 타당성 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구 법인 택시 조합은 수사 초기부터 택시 기사가 용의자로 지목돼 택시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택시 조합은 앞으로 택시를 타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택시 정보와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집중 보도했던 커피 전문점의 주휴수당 체불 문제와 관련해 주요 커피 전문점들이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1, 2위 커피 전문점의 대표이사를 고발한 뒤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5개 업체가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도 오는 8월까지 해당 커피 전문점에 대한 특별 감독과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산 지역 대학 환경미화원들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경일대학교가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일대학교는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식대 7만 원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권리 보장 경산 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다른 3개 대학들과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요구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계속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구청은 이른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어린이집 3곳을 특별 점검하고 400여 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 코너를 운영해 학부모나 교사 등이 실명 비공개로 각종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일자리 100인 포럼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및 고용 안정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4월 발족된 경북 일자리 100인 포럼은 대학 교수와 언론인, 경제단체와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5대 거품빼기 국민운동본부와 국민석유주식회사가 구미에서 20% 싼 착한 기름 실현을 위한 릴레이 행사를 갖고 정유 4개사 중심의 석유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싼 국내 석유 가격의 현실과 국내 정유 4개사의 독과점 구조 철폐 등을 담은 34만여 명의 서명지를 내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미에서는 국민석유주식회사 1인 1주 갖기 운동에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했던 대구시 서구 내당동 일대 택시 전문 털이범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새벽 길가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42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92차례에 걸쳐 현금 7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대 차로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 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800만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방문 판매업자 33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곡물 가공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표시에 광고하고 6,200만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식품 제조업자 62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220여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인 구미와 부천의 스마트폰 부품 공장의 창고에 들어가 13억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이모 씨와 이를 유통시킨 42살 전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산 라인에서 창고로 옮길 때나 납품, 불량품 폐기 운송 도중에 제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화장품과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대구시 북구에 사는 48살 김모 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포장지를 뜯어 훔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화장품과 식료품 등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